2018년도 12월 달에 대폭적으로 카드 수리를 낮췄습니다. 그 카드 수수료마저도 낮춰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그 정말 2% 3%밖에 안 되는 마진에서 나가는 출혈을 줄여주고자 그 카드 수리를 낮췄고요. 또 곧바로 서울시와 중기부가 수수료의 대체, 카드의 대체 수단으로 제로페이 이 모바일 결제 수단을 만들어서 이제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이자 노동자인 우리 서비스 산업 노동조합 연맹에서 이번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데 동참하자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그 결과로 경제 활성화, 골목상권을 살리자 하는데 동참하는 뜻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서비스 산업 연맹 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함께 오셔서 협약을 하고 이제 그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동주 한상총연 사무국장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회견은 뭐 플랑 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제로페이 협약 체결을 한 10분 전에 하고 이동해서 지금 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고요. 오늘 회견 순서는 대표적인 상인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표님하고 그리고 전국서비스산업농조합연맹의 위원장님 두 분이 이제 인사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약 내용을 우리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협약문 낭독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전국 서비스 산업 노동조합 연맹 강규혁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비스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규혁입니다. 지난 2011년 우리 노동자 상인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저희는 대규모 점포의 과도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환경 파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저희는 전국 연석회의를 저희 출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후 2년의 활동 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은 2013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점제를 도입을 했고 그 결과 많은 골목 상권들이 좀 살아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와 우리 중소형세 상인들과 자영업자는 한울타래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을들의 입장인 노동자와 우리 상인들은 을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 공통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은 우리 노동단체로는 유일하게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 상인의 연대를 통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우리 SSM의 심야영업을 철폐하였고 의무 휴업을 도입하는 소중한 성과를 남기는 경험을 했고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서 노상 연대의 기반을 다져온 중심에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국내 유통시장은 재벌 유통기업들에 의해 독과점이 강화되고 과당 경쟁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그리고 중소 영세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장 확대로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유통의 확대로 오프라인 시장 축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등으로 유통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이를 규제할 법제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상인에게 공통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로페이 운동을 활성화를 통해서 이 사회가 노동존중사회, 중소상인, 자영업자 보호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상연대를 강화하자는 것이 저희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고 생존의 벼랑에 몰려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들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 상인들의 고충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매장 임대료의 고충이 더 크다는 것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로페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 노상연대를 통해서 보여주자는 사실 저희 마음도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저희 서비스연맹은 오늘 협약서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10만 조합원들이 제로페이를 결제하고 나서 인증샷을 찍어서 SNS를 통해서 올리면서 광범한 붐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주 한번 정도는
제로페이 사용하는 날, 물론 굉장히 사실 사용하기가 아직까지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서라도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로페이 결제의 날로 해서 활성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노상연대 동지들과 우리 함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대중 지역들로 가서 제로페이 사용 캠페인을 함께 좀 열심히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제로페이 사용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중소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 돕고 본인들도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좋구나 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국회 마지막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역시 함께 공동에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인단체를 대표해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우리 김진철 공동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김진철 공동대회장입니다. 한상총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오래전부터 관계를 해왔고요. 특히나 민주노총과는 노상연대를 통해서 많은 연대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제로페이 협약식을 통해서 더 돈독한 연대를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이나 노동자들 모두를 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런 연대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 제로페이 결제 수단인 이 제로페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자들이 많이 사용해주고 상인들은 또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들을 풀어간다면 조금이나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공정한 운동장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다른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상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벽을 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협약문 내용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상총련의 이동주 부회장님 모시고 협약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페이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서울특별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중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하는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 상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연맹 서울시 한상총연은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제로페이 이용 확산을 위한 소비자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두 번째, 서울시는 노동자와 중소상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 유급병가 및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경영비용 절감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불공정한 거래 방지와 소상공인 자영업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세 번째,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 과제인 생활임금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특수고용 노동,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취약 노동자 보호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평등 세상을 향해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 계승을 위해 서비스연맹과 적극 협력한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비스연맹과 한상총련은 골목상권 보호 및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자 상인연대를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적극 연계한다. 다섯 번째, 서비스연맹 서울시 한상총연은 제로페이를 비롯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 전반에 대해서 상호 간 정책적 역량을 교류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각 대표가 서명을 하였고요. 서로 상호 노력하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강기혁 위원장님,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님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협약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행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을의 입장에 서 있는 노동자와 상인이 앞으로도 좀 더 협력하고 연대하는 이런 사업들을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우리 이 자리를 또 마련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고민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학영 의원님 모시고요. 마무리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로 국민들 스스로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함께 동참하는 이 제로페이 운동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제로페이 활성화에 대한 이런 과제를 중요하게 좀 봐주시고 앞으로 계속 보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